복구경. 악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서둘러 좋은 일을 하라. 그대 마음을 악으로부터 멀리하라. 서둘러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대 마음은 저 악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 할 것이다. 사람이 만일 나쁜 짓을 했다면 다시는 그것을 반복하지 못하게 하라. 그 악함 속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하라. 그 고통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악한 행위의 결과이니라. 사람이 만일 좋은 일을 했다면 거듭거듭 그것을 되풀이하게 하라. 그 좋은 일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라. 그 기쁨은 바로 그대 자신의 그 착한 행위의 보답이니라. 악한 행위가 무르익기 전에는 악행을 한 사람은 그 속에서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가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악행 속에서 재앙을 만나게 된다. 착한 행위가 아직 무르익기 전에는 선행을 한 사람도 순환을 당한다. 그러나 그 선행이 무르익게 되면 그는 그 선행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악이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는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어리석은 이는 조그만 악을 소홀히 하여 그 결과로 마침내는 큰 재앙을 불러들인다. 이것은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조그만 행이라도 소홀히 말라. 저 물방울이 모이고 모여 마침내는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지혜 있는 이는 이런 식으로 조그만 행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그 결과로 마침내는 크나큰 기쁨을 맛보게 된다. 보물을 가지고 오는 장사치가 동료들과 같이 무리지어 옴으로써 어두운 밤길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듯 살고자 하는 사람이 독약이 든 음식을 피하듯 우리도 후와 같이 이 악으로부터 멀리 비껴가야 한다. 그 손에 상처가 없으면 독을 만져도 아무 뒤탈이 없다. 이처럼 독은 상처가 없는 손에 상처를 입힐 수 없다. 그 마음에 악한 기운이 전혀 없으면 악이 결코 그를 침해할 수 없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 영원히 가을 하늘처럼 맑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해치려 하면 그 원한의 마음은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바람 앞에서 티끌을 날리게 되면 그 티끌은 날린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듯 어떤 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며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그 영혼이 새벽별처럼 빛나고 있는 이는 마침내 니르바나 저곳에 이르게 된다. 하늘도 아니여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그대가 지은 죄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하늘도 아니여 바닷속도 아니다. 깊은 산 동굴 속도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야마 죽음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폭력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삶을 지극히 사랑한다. 이를 깊이 알아서 죄 없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죽이게 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한다면 그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악한 말을 하지 마라. 그 저주의 말은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분노의 말은 고통을 불러오며 그 보복은 결국 그대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저 부서진 종 이 침묵 속에 앉아있듯 그렇게 그대 자신을 침묵시킬 수만 있다면 그대는 저 니르바나에 이른다. 그리고 거기 분노와 원한의 바람은 잔다. 저 소치는 이가 그의 소들을 들판으로 내몰고 가듯 늙음과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몰고 간다. 어리석은 이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엔가 그는 마침내 그 자신이 행한 그 악행의 불에 크나큰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악에가 없는 사람을 해치게 되면 다음에 열 가지 벌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받게 된다. 첫째, 극심한 고통. 둘째, 재물을 잃어버림. 셋째, 팔다리가 잘림. 넷째, 몹쓸 병에 걸림. 다섯째, 정신 이상. 여섯째, 소송에 말려들. 일곱째, 쇠고랑을 차게 됨. 여덟째, 친지들의 멸망과 가산의 탕진. 아홉째, 집안의 불이 남. 열째, 그리고 그의 몸이 부서질 때 그 어리석은 자는 즉시 암흑 속으로 떨어진다. 나체의 고행도 머리를 풀어헤침도 목욕을 전혀 하지 않음도 단식과 맨땅에서 잠자는 고행도 전신에 재를 부리고 앉아있음도 그리고 부동의 자세로 앉아 명상하는 하는 그것마저도 그대 자신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 의심의 마음과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 한 비록 수행자의 낡은 옷을 입지 않았더라도 지극히 평화롭게 살아가며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기 절제와 신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구도자여 수행자다. 날쌔고 영리한 저 말이
내려치는 채찍을 재빨리 피하듯 이 모든 비난의 화살을 지혜롭게 피해가는 사람, 그런 사람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채찍을 맞은 저 날쌘 말처럼 힘차고 발라야 한다. 신념과 자기 절제와 적극성, 그리고 명상과 올바른 행위와 지혜의 수련에 의해서 그대는 이 고뇌를 넘어가야 한다. 물 깨는 사람은 물기를 바로잡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바로잡고, 저 목수는 나무를 다루고, 현명한 이는 지혜롭게 그 자신을 다스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